여기 갈래요. 아니, 퇴근하려고 지금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좀 싸워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. 저는 부트캠프 가죠, 퇴근할 때. 지금은 이거 등교지, 등교. 얘 총 있었으면 나 죽었겠네. 훗, 잡음, 훗. 근데 원래 제가 조금 멋지게는 못 잡아요. 어떻게든 잡는다, 약간 그런 느낌? 저 웬만하면 피해가요. 혹시 모르니까 피해가요. 설마 맞겠거니? 난 무조건 맞는다 생각하고. 저 맞은 적 진짜 많고, 제 주변에서만 연병 쌈병이고요. 저한테만 진짜 난리고, 저한테만 그래요. 레드존 그 새끼. 실제로도 좀 겁이 많아요. 그냥 성격 나오는 듯. 어? 아... 그 안... 어? 이게 앉으면서 헤드를 맞는다고? 어? 잡았다. 훗. 나 경쟁전 하다 온 사람. 이거 쉬움. 님들 못함? 훗. 어? 아 12시 넘어가지고 앞에 편의점 가면은 무인으로 사야 된다. 예전에 얘기했어요. 제가 본가를 갔는데 엄마를 기다리면서 동생이랑 같이 백다방 들어가서 카운터에 계신 분한테 저 아메리카노 하나랑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동생이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? 빨리 와! 이러는 거야. 나를 쪽팔리다는 듯이. 왜? 주문하면 되잖아. 이랬더니 누나! 요즘에 누가 육성으로 주문해? 빨리 와! 여기서 해! 아니 그래도 하면 그냥 하면 되지. 조용히. 아니 요즘에 누가 입 주문하냐면서 나보고 너무 쪽팔린 것처럼 아 왜 이래?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. 어 누나가 다 키워줬더니 아주 그냥 누나를 쪽팔려고 그렇게. 그 이 얘기가 왜 떠올랐냐면 12시 넘으면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무인으로 바뀌거든요.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, 나를 완전 늑탱이 취급하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다 키워줬는데 이놈 자식아.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생각으로 지금 그렇다고.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게 두 대 맞음. 못 죽여서 아쉬움. 그리고 님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웃긴 일이 하나 있거든요. 아니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있어. 가다가 일어나서 눈곱도 안 띄고 자다 일어난 대로 그냥 있고 안경 쓰고 이렇게 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주문했어. 내가 가서 이제 입주문을 한 거야. 그냥 개인 커피숍인데 입주문으로 저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이랬더니 뒤에 키오스크 있어요?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? 이러는 거야. 내가 처음에는 에 이런 다음에 아 맞다 동생이 쪽팔려 했었지? 이 생각을 했어. 근데 그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났나? 이제 가서 근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것도 깜빡하고 이제 사람이 앞에서 서 있길래 이렇게 입주문을 했는데 방송하기 전이잖아. 화장이 돼 있고 약간 옷이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. 그래서 입주문을 하는데 그때는 받아주더라. 왜 매날이자 입주문을 왜 안 받아주냐고. 그때 그 사람인 줄 몰랐나 봐요. 근데 그 남자는 똑같았어. 사람이 아 널 마주할 자신이 없으니까 커피를 쪽쪽 집에서 빨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, 아 누구세요? 길리, 길리 먹어. 얘 말고 위에 또 있다. 모를 줄 알지. 에이씨 망다. 내려온다. 비알딤. 올라올 수 있어? 올라올 수 있어? 안 되지 안 되지? 휘 안 되지요 안 되지요. 오 이거 맞네.
MK로 바꾸다가 삥 맞고 뒤질 뻔했잖아요. 나 방금 참베리님이 내 눈빛 봤으면 거의 원망의 눈빛이었어. 오이씨 좋됐다 이러면서 연사 졸라 바꾸고 어떡하지? 막 이러면서 양쪽 눈 클로즈업 해가지고 원망 원망 이거 써야겠다 그지? 원망 원망 구독? 아이씨 안 해.